안녕하세요, 바랍니다. 매빅3를 운영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부족할 때 있죠. 배터리 하나가 20만원이 넘는 배터리를 구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PD 충전이 되는 이런 제품을 하나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PD 충전이 되는 65W 보조 배터리를 찾다가 제가 발견했는데 이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구매를 했더니 여기 파우치도 같이 줬어요. 전용 파우치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딱 그 크기에 맞는 파우치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중보호를 해놨고 안전충전,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PD 충전이 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이름은 아이노비아 65W 3000mAh 보조배터리입니다. 내용물은 매우 심플합니다. 아주 딱 요거 하나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성품은 이 아래 C2C 케이블 하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거의 드론 사용하시는 모든 분이 이렇게 파워뱅크 하나쯤은 들고 다니실 겁니다. 파워뱅크가 필요한 이유가 다른 거 없죠. 배터리를 무한정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 가격보다 이런 파워뱅크를 구입하시거나 이런 PD 충전기를 구입하시는 게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 아니면 식사 중에 그럴 때 충전을 해놓으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65W 이 충전기가 65W를 전부 다 밀어줄 수 있다면 20만원짜리 배터리를 하나 더 사느니 5만원대 보조 배터리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꽂아볼게요. 오늘 비행을 해서 배터리는 좀 줄여놨습니다. 충전을 해볼게요. 옆에 있는 건 파워 버튼입니다. 요거를 누르면은 디스플레이에 81%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 C타입 단자가 있고 A타입 단자 두 개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큰 강줄기가 있잖아요. 65W를 밀어주는 강줄기에서 A타입으로 다른 거를 꽂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 이만큼을 잘라서 물을 다른 데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5W가 가면서 다시 A포인트로 막 18W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65W에서 나눠 간다는 거. 그래서 고속 충전을 원한다면 단 하나의 포트만 사용하시는 게 옳습니다. C2C에 꽂고 여기 꽂으면 55, 54, 65W까지 받을 수 있지만 65W 풀로 받는 건 아니고 54W, 53W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케이블을 한번 써볼게요. 케이블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케이블을 꽂아서 해보겠습니다. 꽂고 여기에도 꽂고 54W 정도를 밀어줍니다. 이러면 충분히 빠르게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보조배터리 하나를 가지고 매빅3를 충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PD 충전이라고 PD라고 써져 있어요. 파워 딜리버리인가 해서 강하게 충전된다고 이렇게 PD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54에서 56W 정도로 계속 밀어주는 그렇게 충전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파워뱅크가 있는데 파워뱅크에서도 60W까지 밀어준다고 써져 있거든요. 여기. 근데 이 얘 같은 경우는 60W까지 못 밀어주더라고요. 5W, 24W. 지금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전력이 안정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파워뱅크는 안정적으로 전력이 못 나가가지고 못 씁니다. 여기서 보너스로 아바타 배터리가 있습니다. 아바타 배터리 같은 경우 이렇게 플라이모 콤보를 사면은 충전 독을 줘요. 이 독이 65W까지 받아줍니다. 이것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올라갑니다. 16, 24, 30, 44, 52, 57. 오, 64W까지 올라갔어요. 64W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야, 가려줘야 돼. 가렸잖아.
매우 만족스러운 속도까지 올라갔어요. 63, 62. 거의 맥스를 다 먹고 있습니다. 아바타를 구입했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는 충전독이 있습니다. 이 독 같은 경우는 65W까지 받아주진 못해요. 연결을 해볼게요. 올라가는데 30W, 35, 43. 왜 이렇게 많이 받아? 44W까지 받는데요? 이렇게까지 받으면 안 되는데. 아, 얘가 많이 받고 얘가 잘 못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잘 받죠? 44W까지 받습니다. 한마디로 이 충전기를 가지고 충전을 하신다면은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44W까지 받는다고? 다른 제품들도 비슷한 성능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은 제품은 이 제품이고 아이노비아 65W 충전기고요. 드론 배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지만 가성비로 따진다면은 보조 배터리 요거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매빅3 프로 1일 영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빅3 프로에 관심이 있거나 매빅3 프로를 구입하셨거나 매빅3 프로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